사람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딱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놓고 잘하든지 말든지 잘하든지 말든지 그러시겠냐고요. 이것이 은혜 세례라 그래요. 이 은혜 세례는 자 태어난 이 생명을 새 사람을 계속적으로 은혜 공급하시는 사건을 날마다 순간마다 일으킨다고. 이것이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오늘 속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요. 여러분 안에는 새 사람, 예수를 진짜 믿으신다면 그 새 사람을 꼭 만지셔야 돼요. 내 새 사람, 내 안에 새 사람이 그러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부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분명히 다니고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은혜 세례 사건이 전혀 없어요. 아니 조금씩 있어요. 가문의 금단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삽니까? 돈이 많아야 조금 웃었다가 건강이 넘쳐야 조금 웃었다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야 웃었다가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러지 않는 부분이 저희 안에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사람 앉지냐고 하지 않고도 설교를 넉넉히 했으니까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땅의 눈금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꼭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꼭 내가 큰 부자가 되고 꼭 내가 건강이 넘쳐야 되고 아픈 사람은 저주받고 그렇지 않답니다. 육의 사람은 어차피 건강하든 어떻든 말하든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새 사람만 보이지 않는 새 사람만 성령 세례하는 새 사람만 은혜 세례 가운데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서울대학 나왔든 내가 무슨 하버대학 나왔든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다음 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늘의 눈금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실제 교회에서 하지만 안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다는 진짜 애기를 안고 있는 아빠가 자식이 아빠 마음을 알겠나?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꼭 닮으시고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저는 신학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냐, 지금 점점 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더 많이. 아빠를 더 많이 알고 싶다. 나의 진정한 엄마가 되신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카파여 빛나는 새벽들. 주님 변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자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들.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계시록을 읽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닝스타 치우치라고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교회로 세우시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e true wine. 나는 진짜 부드라고. My father is God.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 너무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 마음 안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이제 내일로 죽는데 내가 체험밭을 베풀었고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가자 가시면서 포도밭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실물 경험하시죠. 포도나무를 보느냐 I am the true vine. 내가 진짜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너무 신한 거. 너무너무 궁합이 맞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good relationship, 너무 멋진 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너와 나 사이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나무요, 너는 가지라. 뭔 관계요?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죽지. 붙어 있어야 돼, 알았지? 같이 가자. 아버지와 나무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 그런데 너희 죄 때문에 단 한 번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말고 떨어진 적이 없어. 인간의 죄 때문에 딱 한 번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진 적이 있어. 그러신 하신 말씀 내 마음 좀 알겠니? 하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예수의 마음을 좀 알게 하라. 관계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매일 교회 다니면서도 살기는 또 세상 눈곱으로 사는 거예요. 또 돈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연구해라. 사랑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읽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오르듯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주님의 신이라 주님의 은혜와 공기는 주님의 영원함으로 온다. 관계 회복, 신뢰 회복입니다. 형수비였지만 고3 시절에 너무 교회를 못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형서가 우리 관계 보려고 이리 왔어요. 너무 멋진 아이야. 얼마나 인간도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더 아시겠냐고. 예수와 회복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떨어져 살면 안 되잖아. 그건 관계가 아니지. 붙어야지. 포도나무에 가지고 붙어 있어야지. 회복해야지. 그걸 뭐라 말하냐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 그러는 거야. 내가 주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넘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그분의 영향이 그분의 생명이 이 회복된 관을 통해서 이 회복된 통로를 통해서 영향이 흘러들어요. 생명이 자란다. 주님의 grace 은혜와 주님의 생명은 관계 회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마음을 읽어라. 내 마음은 관계 회복이고 내 마음은 신뢰 회복이고 신뢰할 때만이 그 영혼 안으로 하늘의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두 번째, 지금 생략할 수밖에 없지요. 죄의 싹스를 완전히 자르라. 시작. 죄의 싹스를 완전히 자르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녀도 죄는 끊임없이 듣는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나와의 관계 회복이 막히지 않게 죄라는 것이 딱 수도관을 막아버려요. 싱크대의 구멍을 막아버려요. 제가 교회에 10년 하면서 저 싱크대 구멍 막힐까 봐 한번 혼난 사람. 알고 봤더니 그 깊은데 노예한 것 같아요. 이 공사하면서 집어넣나 영유 사건이 벌어지고 분명히 관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있다니까요. 있음에도 복을 못 받는 이유 보면 아하 안에 돌이 끼었구나. 죄라는 돌이 딱 맞거든요. 영유 사건. 복이 도로 흘러나버려요. 같이 합니다. 죄의 싹스를 완전히 자르자. 완전히 자르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시고 포도나무에 이렇게 제가 가꾸는 나무들인데 잎이 말라 죽어 있으면 저는 떼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명이 없으면 마른을 제가 꺾어버려요. 수도 없이 했어요. 이만큼의 떡이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배우기 전부터 그거는 생리적으로 알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영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죽은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붙어있어도 죽음 가지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붙어있어도 죽음 가지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빨리 제거하시고 완전히 돌이키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가 이 관계에 불투해서 길을 여셨으면 들어오는데 죄의 삭스를 계속적으로 온전히 잘라내는데, 이 죄의 속성을 제가 어젯밤에 또 새롭게 만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시작.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죄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이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 나와서 또 사기로 들어간다. 사기친 사람이 나왔다가 폭력으로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폭력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나오면 또 폭력으로 감옥에 들어간다. 죄의 속성은 처음에 무너진 그 작은 일이 잘하는 것이지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들은 넘어진 부분에서 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봐서 저를 보니까 100% 맞다고. 분명히 그 부분을 회개했고 제가 돌이켰는데 보니까 더 심해질 때가 있다고. 더 심해. 다른 데서 심해진 게 아니라 내가 넘어졌던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 그것 때문에 많이 부르죠. 다른 것 때문이지 않아요. 넘어졌던 부분에서 또 넘어졌네. 그래서 초장에 싹을 자라는 말을 오늘 한 거예요. 죄를 살포시 놔두면 반드시 더 큰 사건으로 버려요. 넘겨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돈에 넘어진 사람은 정말 싹을 자르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성 때문에 넘어진 사람 또 이성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면 빨리 싹을 자라요. 성격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또 성격 때문에 넘어지지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적당히 남겨두지 마시라고. 보고 전문 요리가 이러면 잊어버리셨네요. 보고 전문 요리가이신 그 80대가 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보고 먹으면 그 독을 살짝 남겨두면 그게 맛이 있대요. 살짝 우리가 고춧가루 좀 심하게 먹는 느낌으로 해서 사람들이 큰일 나대요. 보고 독 좀 맛있다고 먹으면 반드시 치명탑니다. 먹을 때는 맛이 좋은데 죄 걸려버려요. 죄를 조금 남기면 잘 안 보이잖아요. 반드시 치명탑니다. 진정으로 넘겨버려요. 이런 반복적인 시작. 이런 반복적인 실수에서 벗어나려면 유혹과 시험이 오는 조각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했죠. 죄의 삭스를 완전히 자르라는 말은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죄의 삭스를 자르라고 뭐 하게? 예수 닮는 지름길이 죄의 삭스를 계속 땅의 눈금을 계속 없애는 거예요. 하늘의 눈금을 계속 자르려면 이 죄는 전부 땅의 눈금이에요. 땅의 눈금, 땅의 기준,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죄를 싹을 자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를 이루어간다면 드디어 너희도 침을 치라는, 이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